찍었어요? 야, 오늘 영화 기대한데? 근데 보통 커플도 우리처럼 라면 두 개씩은 가뜩이 먹지. 그럼 네, 인사드립니다. 비비!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는 한강 숙성지구입니다, 여러분. 와,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강에서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나들이를 이렇게 왔습니다. 옛날에 댄스바들이랑 맨날 저기 갔었는데, 저기. 아, 맞아. 여기서 그네 타고 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저희 일곱 명이 온 게 아니라 또 손님이 있죠. 네. 뒤에 캐시, 캐시. 우리 캐시! 캐시야! 표정 봐. 뭐야? 어서 지쳤어. 캐시야, 이리 와. 요즘 정말 셀럽이더라고요, 캐시가 진짜로. 네. 캐시가 장난 아니에요. 팔로워가 엄청 늘었어요. 아니, 그리고 댓글이 뭐 기본 300개 달리고 막 이래. 네. 한 번 더 한 대.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캐시 쭉이 그 당번을 또 받았어요. 아, 그러면은 세 명을 뽑읍시다. 세 명이서 같이 먹을 걸 사러 가고. 오케이. 또 진짜 마지막 꼴등한 사람은 오케이. 네? 만약에 캐시 하면 하면 하지 마. 자기 소개 이야기. 나는 희준. 나는 우야. 나는 승혁. 나는 윤호. 나는 규현. 나는 호성. 나는 남홍. 이제 잠 겹쳤게 그냥 호성 둘. 호성 호성. 홍이 하나. 남홍 하나. 맞지. 홍이 하나 안 돼. 남홍 하나. 아, 그러네. 아, 맞네. 왜 손이 안 돼. 남홍 하나다. 야, 홍이 하나. 일단 로우가 하나. 제가 하고 싶은데요, 형. 또 가. 편히 와요, 지금. 지우 자신. 자. 소고기 두 개, 라면 두 개, 라면. 이거 사야지? 그냥 그거, 뭐지? 통으로. 아니, 근데 한강에서는 이게 딱. 그래? 그럼 너가 만들어야지. 과자 여러 개. 여러 개 몇 개예요? 여러 개 그냥 여러 개. 20개? 20개. 과자 여러 개 대체 몇 개를 뜻하는 거야? 20개 그냥. 아이스 커피 아, 샀어. 아이고 얘 4개? 안 샀어. 한 사람 다 두 개씩. 오케이. 하나. 오케이. 와,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얘 4개잖아. 한 사람 두 개지. 한 사람 두 개라고? 아니 나 안 먹을게. 그럼 열. 형이 같은 애는 낳지 말아야겠다. 아, 네. 낮은데도 시원하네. 날이 푸른 건가? 말이다. 기적의 노즘. 왜래? 야. 멋있게 보죠. 까레아서 선글라스. 저 패셔니스타거든요. 아, 찍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우, 재밌어. 아, 이게 확실히 나오니까 기분이 업되네, 굉장히. 어쨌든 원래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아시죠, 여러분? 지민이인가, 지민이. 맛있어. 지금 이렇게 심부름 이제 뽀글이를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고 있습니다. 형들이 맛있다 할까? 찍었어요? 또 하고 네? 잘한다 뭐. 잘한다. 영화 보러 온 것 같다. 자기야, 오늘 영화 기대한대? 기대되지. 근데 보통 커플도 우리처럼 라면 두 개씩은 겉들이 먹지. 그럼 그치, 너무 편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지금 너무 뭐지? 편하게 놀고 너무 편해. 형들!
식사 왔습니다. 식사. 식사 왔습니다. 캐시야 먹어. 캐시야. 와. 음식 왔습니다. 저 라면 두 개를 버려. 야, 맛있는 거 많이 나왔네. 이제 먹었지 않아요? 한가야죠, 라면. 치킨. 치킨. 치킨 하나 줬습니다. 오, 와, 좋아. 센스쟁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이거. 이거 넣은 거야? 와, 너무 치킨병. 치킨 너겟 아니야? 잠깐만, 하나 더 있어? 진짜 너겟인데? 야, 누가 데웠어, 이거? 내가. 잘 데웠다. 아니, 편의점 소세지, 아, 이거. 휴게소 소세지 같아, 이거. 대박이네. 나 거의 여기서 피크닉 즐기러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아, 공룡을 가져가, 갑자기요. 역시 한강이는. 맞아, 라면이야. 라면 먹고 치킨 먹고 이게 맛있죠. 와, 라면 맛있겠다. 맛있어요. 이상하게 한강에서 먹어도 맛있다니까? 네, 한강은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들이를 즐겼는데. 네. 좋았어, 좋았어. 네. 아, 되게 좋네요. 맞아요. 요새 저희가 진짜 정신없는 하루하루 보내고 있거든요, 진짜. 네. 나 사실 진짜 올해 돌아보면 뭐 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진짜. 근데 솔직히 이렇게 가끔씩 이제 환기를 시켜줘야 되게 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진짜 한 번씩 이거 아니더라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이 아니더라도. 내일도 올까? 그래도... 내일도 올까? 그래? 네. 사실 뭐 저희 저번에도 멤버들끼리도 한번 또 놀면서 나왔었고 한데 이렇게 숫자리를 깔고 이렇게 앉아서 먹을 거 먹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딱 먹었으니까 이제 숫자리를 딱 해서 자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한번 잡아볼까요? 어? 한번 잡아볼까요? 오늘 스케줄 없는 친구들 여기서 잡고 가요 그냥. 네. 아 근데 정말 막 해외여행 가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풍경을 보면은 되게 여유도 생기고 근데 약간 여기가 한강이고 되게 뻔한 곳일 수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엄청 많았어. 근데 우리한테나 되게 한강이라서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외국 분들이 보면 또 아닐 거예요. 맞아요. 되게 예쁜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말 또 새로운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또 투어도 가기 때문에 투어 가서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앨범 저희 진짜 여러분들 생각 더 빨리 컴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돌아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서빙스 지켜봐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메이였습니다. 안녕. 안녕. 기대해.